헝그리의 TV.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독특한 게임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름부터 특이한 모야 소프트의 밀리언 뽑기 가더즈 메모리얼 로그 영웅이 100만입니다. 가더즈는 2012년 국내 모바일 게임의 초기 시절 소셜 SNG를 표방하며 많은 인기를 끌었던 모바일 게임인데요. 밀리언 뽑기는 이런 가더즈의 스핀오프 타이틀로서 가더즈에 등장했던 150여 장의 카드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사실 장르는 가벼운 캐주얼 장르에 속하고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것처럼 방치형 게임처럼 그 게임에 계속적으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재화가 누적되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들어가서 진행해도 충분히 가능한 이렇게 가벼운 컨셉을 지닌 게임입니다. 다소 엉뚱한 부제를 가지고 있는 이 게임은 여러 장르의 독특한 특성을 자신만의 색깔로 녹여내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밀리언 뽑기는 애초 처음부터 그냥 한번 연속으로 뽑아본 몇 개까지 뽑아볼까 하다가 100만이라는 숫자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실 100만이라는 것들은 정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도즈에 대한 좀 향수 그런 것들 때문에 가도즈 메모리얼 로그라는 것들을 붙이게 되었고요. 게임의 주 요소는 다름 아닌 뽑기. 1분에 한 장씩, 1시간에 60장, 하루를 기준으로 1440장의 캡슐이 무료로 주어지는데요. 무료로 주어지는 뽑기 티켓에 별다른 제한은 없으며 1성부터 최고 6성까지 신화, 역사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신들과 영웅들의 카드를 소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뽑기 점수에 대한 경쟁. 최소 10 연속에서 최대 100만 연속 뽑기까지 뽑기의 결과에 따라서 점수를 획득하고 이 점수로 다른 유저들과 간접 경쟁하는 것이 이 게임의 주된 목표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뽑기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최근에 유행하는 영웅 육성형 게임들과 같이 훈련을 통한 강화와 진화가 가능해 높은 등급의 새로운 영웅을 얻는 부분까지 구현되어 있습니다. 게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